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현재 코인 360 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주말 사이 사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많이 올라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자, 현재는 상황이 좀 역전됐습니다. 코인 360 페이지 빨간불을 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낙폭이 조금 커서요. 붉은기도 매우 짙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몇몇 알트코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위권 암호화폐들이 모두 하락하는 장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시장 가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292억 달러까지 후퇴를 한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도 52.1%입니다. 자,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요. 이러한 하락세가 사실 단시간 내에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거래일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요. 자, 어제 밤에 갑작스럽게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런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주 초반에 가격까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그래프 지금 연출해주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 초반에 가격대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비슷한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0위까지 좀 범위를 넓혀봐도요. 온톨로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모든 암호화폐들 20위 안에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온톨로지 관련 호재를 전해드렸는데 온톨로지는 이러한 하락 장세 속에서도 9%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조정 거래량 바이낸스, OKEX, BTG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현재 16위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135% 24시간 거래량 늘려주는 모습입니다. 하락세와 달리 거래량은 좀 높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거래소 동향 살펴보셨고요. 빗썸 같은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4% 이상의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오스 12% 하락하고요. 라이트코인 9% 하락하는 등 빗썸의 분위기도 사실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424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23만 9천원 하락 중입니다. 하락폭이 제일 큰 이오스가 거래 대금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12% 하락 중이고요. 온톨로지는 역시 업비트에서도 10% 넘는 강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시간 전에 나온 코인텔레그래프의 시황 기사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3900선 아래로 하락하면서 총 시장가치도 150달러 이상 순식간에 사라졌다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3843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 4210선까지 갔다가 네, 다시 3800선으로 후퇴를 한 모습인데요. CME그룹이 사실 이러한 비트코인 강세 속에서 현지 시각 21일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라고 이야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하락세가 나와버렸네요. 이더리움도 자 하락폭이 좀 크죠. 또 리플 같은 경우도 네 하락폭이 커서 리플 같은 경우는 주 초반 시작했던 가격보다 자 내려앉았습니다. 더 주간으로는 모든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 소식들 코인텔레그래프가 짚고 있는 리히텐슈타인 은행 소식이나 러시아 스테이트 두마 소식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비중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요일에 암호화폐의 하락. 자, 이것이 수분 안에 이루어졌다.
라는 CCN의 분석 기사인데요. 자, 그래프 보시면 아까 저와 확인해 보신 그래프가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사실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겠죠. 최근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격이 계속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몇몇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 기술 분석가 도널트는 스몰캡 자산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좀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의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하락세 속에서 페이션트, 인내가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분석가들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이분은 알렉스 크리거는 경제학자인데 이 경제학자는 차트가 3122선을 바닥이라고 보통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일단은 거래량이 지금 낮은 것 짚고 있고요. 4200선의 저항선을 한번 뚫었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3000선 지역으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하드포크 앞두고 이더리움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어떤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덕트 런치나 업데이트를 앞두고는 투자자들이 보통 내다 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시장에는 좀 이더리움에는 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이런 행동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에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일단은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의견은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문 오버로드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2020년 네, 반감기가 비트코인을 또 다른 상승세 속에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크립토랜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락세 기형 패턴 그리고 불플래그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게 끝났다.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다. 2019년 네, 일간으로는 가장 높은 일간 거래량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가격이 일단 또 지금 하락 쪽으로 돌아섰고요. 도널트 아까도 짧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요. 일단 도널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쭉 상승하면서 6천선까지 갈 것이다 라고 믿진 않는다. 변동성은 어느 정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속에서 좀 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좀 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탐리는 항상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탐리가 항상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측을 내놨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4천선의 저항선을 뚫는 것을 보고 네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3,900은 이 가격 상승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 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글로벌 마켓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달러 가치가 안정되는 것 역시 비트코인에게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ETF 관련해서는요. ETF가 2019년에 승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ETF 승인이 비트코인에 좋을 수는 있어도 사실 비트코인이 정말로
ETF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이 다른 자산은 악재가 될 수 있어도요. 암호화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판테라 캐피털은 2014년과 15년 겪었던 암호화폐 겨울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의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상황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기초가 매우 탄탄하다. 2014년과 15년의 크립토 윈터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다. 이유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때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벡트나 피델리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뱅크프릭 은행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런칭을 했습니다. DLT 마켓이라고 불리는 이 플랫폼은 뱅크프릭에 의해서 운영이 될 텐데 기관 투자자들이 다양한 핀테크 회사 그리고 금융사들을 좀 복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뱅크프릭 같은 경우는 리히텐슈타인에서 꽤 큰 은행인데 1998년 만들어졌고요. 사실 이번이 처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보도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직접 투자, 5개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일전에 한 적이 있고요. 자, 일단 리히텐슈타인 자체가 굉장히 암호화폐에는 좀 친화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 자,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어야 사실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를 위한 일단 서포트를 하겠다는 뉴스, 이런 악재 속에서도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러시아가 암호화폐 규제를 좀 투명하게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한편 석유를 기반해 준 암호화폐를 런칭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스테이트 두마에서 암호화폐 관련 그 법규를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요. 이번 법안 통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 친화적인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블록체인, 특히 이 암호화폐를 석유 기반의 암호화폐를 런칭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베네수엘라가 그랬듯이 석유 기반의 암호화폐를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뭐 사용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 독립한 CIS 국가 위주로 거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JPM 코인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막스 카이저가 이 JMP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이미 다이먼은 사실 비트코인이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인물로 사실 대부분의 암호화폐 분석가나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JMP 코인을 들고 나왔다. 자, 그리고 이런 기본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 사람 막스카이저는 비트코인 랠리가 JMP 코인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레시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JMP 코인은 포인트를 놓쳤다. 이건 마치 넷스케이프의 기업 공개 이후에 AOL을 런칭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암호화폐 상승에는 도움을 좀 줬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같은 경우도 자 JMP 코인 같은 경우는 과연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는가? 탈중앙화도 아니고 중앙화된 데다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라니 이건 참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의 코인빈 관련 소식 있습니다. 코인빈 최근 이건 한국 기사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코인빈 박찬규 대표가 코인빈 파산과 관련해 전신이었던 유비 전 대표를 520개 비트코인 횡령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CCN이 받아서 좀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현금 입출금이 현재 금지된 상태다. 중단된 상태다 라는 보도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장의 생태계를 위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거래소 쪽에서 많이 나와줬으면 하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트론의 하드포크 예정 소식입니다. 2월 28일로 예정된 하드포크 발표를 저스틴 선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했고요. 5가지의 메인 이벤트가 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해결이 될 텐데 일단 다중서명 그리고 다이나믹 에너지 어저스먼트 이것은 실시간 거래를 위한 좀 에너지 조정 또 그리고 네트워크 성능 향상 그리고 안정성 등이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아침 주요 시황과 가격 전망들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업계 소식보다는 가격에 대한 우려가 외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847선까지 후퇴한 비트코인 그리고 141선까지 후퇴한 이더리움 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진 만큼 계속해서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